저는 16살 때부터 변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로봇 과학자입니다. 집에는 관련되어 있는 장난감들과 책이 있었고, 또 저는 로봇 박물관이나 납땜, 레고, 프라모델, 심지어 전자제품도 분해해봤어요. 이런 일들을 할 때면 하루하루가 꽉 차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었어요. 하지만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. 공부하지 않고 게임하거나, 방 정리를 안 하고 학원도 빠졌지요. 그치만 이때마다 로봇 과학자가 된 나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렸어요. 이런 시간들은 정말 나의 꿈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힘들어도 버티는 그런 생활을 해나갔어요. 저는 그래서 꿈을 정하는 것은 정말 나 자신만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꿈은 미래를 위한 게 아닌 오늘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저는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혹시 아직 꿈이 없으신가요?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소한 것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응원합니다. 화이팅!